여러분들도 이 마스크 빨리 좀 벗어버리고 싶으시죠? 다 벗어버리고 좀 편하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제가 1장 15절부터 23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회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군세와 권력과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 되어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분주하게 저희들이 쉬면서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귀한 물질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꼭 필요한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산되는 교회라고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구정 연휴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설이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이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이 세상이 좀 그렇게 되어버렸나요? 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구정 그러면 기대감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좀 덜해가고 있습니다. 확산된다.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뭔가 이렇게 급하게 퍼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합니다. 팬데믹, 쉬운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팬은 P-A-N, 판. 팬이라고 하기도 판이라고 발음. 팬은 all,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팬. 여러분 비행기 중에서 미국 비행기 팬암이라고 있죠. 팬암이 팬암, 팬. 아미 아메리카를 해서 팬하면 팬은 모든 그런 뜻입니다. 팬데믹 그러면 그다음에 데믹은 데모스 군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그러면 모든 군중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확산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팬데믹 하는 거기다가 그다음에 패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패닉 놀란다. 그러니까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번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오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300년대에 흑사병으로 3개 대륙에서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천연두, 홍역, 콜레라로 이런 것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렇게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보다 조금 작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피데믹이라 그래. 에피데믹. 여러분 알던 중동에서 뭐가 있죠? 중동 메르스 같은 거. 중국에서 왔던 또 사스 같은 거. 아프리카의 에볼라, 일본 뇌염 이런 것들은 수준이 하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쫙 번져가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금방 끝나고 아마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렇게 몇 천만 명씩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 제사장이나 유대인
서기관들이나 막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는 기독교를 팬데믹으로 봤어요. 뭐 없을 전염병으로 봤어요. 그냥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부모도 떠나서 때려 죽이겠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이거 큰 병으로 봤어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죠?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정말 저 시시한 저게 세계에 어떻게 땅끝까지 가느냐 그랬지만 놀라운 속도로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종교가 바뀌어지는 건 어려워요. 종교가 하나 바뀐다는 게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불교에서 기독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주 팬데믹으로 봤어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안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가 개종하면은 한 사람이 동네에서부터 완전 그 왕따입니다. 직장도 안 주고 식료품 중에 물건 사러면 팔지도 않고 완전 왕따 됩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유로운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에 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과 유대교 사람들은 목숨 걸고야 어떨 때는 우리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어요. 여기 사우디 중동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번 성경 살람 알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람 하나 개종해서 기독교로 되는 게 이게 정말 우스개 얘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을 때에 누군가를 개종하면은 친구로 친하게 지내다가 친구로 지내야 됩니다. 먼저 아주 사이가 깊어지면 종교에 대해서 슬쩍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친한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종교성에 종교경찰에게 고발하면 무따와라고 하는 종교경찰에서 저 잡아가고 저는 감옥이더라고 추방돼 버립니다. 종교 활동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를. 말도 못 꺼냅니다. 사실 고발하면 저는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오랜 친구로 좀 지내다 보고 깊은 친구가 되면 말은 할 수는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냐 너 이 모하메시 600년대에 만드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해서 개종을 하지 않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다가 만약에 제가 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 아픈데 기도했는데 나왔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나 예수 믿을게 그래도요 세례 주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세례를 주면 개종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좋은 세월이 오면 당신 그때 세례를 받도록 하라. 하고 싶다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강가에 가서 세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마는 것이 좋다는 게 왜? 세례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개종한 완전한 표로 보기 때문에 할라스. 무섭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안 가봐서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도둑질하면 뭐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간통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여요. 정말 무서운데 어떻게 개종할 수 있어요? 20세기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이제는 이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인데 목숨 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숨고 해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가서 도망자로 갔다가 겨우 살고 있을 때에 안정만 되기만 하면은 몇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때는 몇 명만 모여도 교회죠.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갔어요. 그러다가 몇 명 모이면 조금 더 모이면 돈 모으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처수 하나 얻어가지고 십자가 하나 달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교회 형태를 갖추면서 그러다가 좀 더 커지면 교회 하는 거 에베소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그 당시만 해도 후에 세워졌지만 조그맣습니다. 다 보면
오늘 가나안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그렇게 어려울 때에 확산되어 가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어디 가도 구석구석 가도 교회라는 게 있단 말이죠. 놀랍고 참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강대한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가 전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데까지 다 먹었습니다. 일단 로마가 들어가면은 로마를 이겨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민지 총독을 두어가지고 식민지 정책을 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세금으로 걷어다가 그 조그만 로마에서 귀족들을 먹고 마셨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가서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전했겠어요? 마차. 영화의 로마 군인들 타고 다니는 말로 끌고 쫙 기동대가 들어가서 그냥 제압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도시마다 총독부에서부터 나가는 길들을 만들었고 그 길들이 모아져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고 해서 그 시대에 여러분 로마의 길은 굉장했었고 뭐라고 그랬죠? 모든 길은 와 수준이 굉장하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2000년 전 시대에 로마는 들어가면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해나가면서 도로를 닦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발전했겠어요? 군함, 배, 범선, 전쟁에서 가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해군도 있고 그때 로마 사람들은 육군, 공군 다 있었고 공군은 없었다. 육군, 해군이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배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고 로마의 도로와 배, 항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의 언어가 뭐죠?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그를 썼단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 오리지널 신약 성경 원본이 뭐로 쓰여졌어요? 그리그로 쓰여져 헬라어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시고 언어를 통일하여서 어디 가든지 헬라어를 하면 통할 수 있게 하고 기록도 헬라어로 쓰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인들 속에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 살고 이런데도 늘 사치. 로마의 사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하여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그때 보내시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 제자 몇 명이 뭐 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고기 잡던 분들이 학식으로나 용기로나 외모로나 모든 것들에 탁월할 수가 없는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라 내가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복음이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은 몇 명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의지고 그분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유대인 젊은이였다면 복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여행하면서 유럽에 로마에 이런 데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교회 세워졌던 것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많은 돈들과 그 화가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 건축가들이 그 세우는 그 교회 오늘날 지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 짓습니다.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과 그 재료들 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입이 벌어질 정도면 입이 벌어질 정도야. 그 예수 슬픔입니다. 전부 다 그건. 그 복음이 로마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유럽의 영국에서. 영국에서 더 잘 믿어보겠다고 어디로 가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그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또 배를 타고 어디로 왔어요? 중국, 아시아로 왔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조선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저녁마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싸움질들하고 그 입은 평민들의 옷이나 삶이 이거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서양 선교사들 그 당시 기록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험하고 가난하게 우리가 살았는지. 술 마시고 주정하고 부인들 때리고 씻지 않고 그 우리들의 그 상황이라는 게 형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불교, 미신, 유교 사상으로 꽉 찬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까 말했던 회교도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거 마찬가지.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코쟁이들 따라다니면 그냥 교회라도 한번 갔다 오면 머리 깎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완고했던 우리나라입니까? 132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지금 100년 정도에 그것도 지난 한 4, 5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어디예요?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어디예요? 그전에는 영락교회, 지금은 명성교회. 세계적인 최고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교의 피가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애썼던 것입니다. 오늘 확산되는 교회, 그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나안 쉼터, 이 청량리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찬송 부르며 새벽을 향해 떠난다. 실로암, 남들이 볼 때 우리는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노래 부르시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았나 저것들. 예, 우리는 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상적으로 돌았습니다. 옛날의 정신 상태에서 우리는 옛날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다니던 이제는 진리를 쫓고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것이죠. 이렇게 확산되어 온 겁니다. 기독교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원하.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17절에 계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 읽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르스 다섯 개로 5천명 먹었다? 장난치고 있네. 홍해가 나눠졌다? 에따 우리나라에도 가면은 한 번씩 바람 불면 다 모래 톱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뭐 그까지 이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 우리로서는 도무지 구원될 수 없고 구원을 알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만 눈이 열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몰라서 헤매고 다녔지요. 저희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 무슨 교회예요? 서울 평양에 산정현 교회, 거기 장로님이세요. 저희는 외가로 저희 조부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장로, 목사 그 시대에 제일 큰 교회 그 시대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님도 장로, 우리 어머니도 권사, 뱃속부터 어릴 때부터 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안 믿어졌어요. 놀러 다니고 주일 되면 딴 데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그런데도 어머니가 절 보고는 매일 너 목사하라. 우리는 평양에서 피난 온 38 딸아지 국제시장 장사꾼입니다. 우리 어머니 부잣집 딸인데 피난 와가지고 옷 장사했어요. 진짜 국제시장 스토리가 우리 집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매일 국제시장에 심부름 다니고 어릴 적에.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절 보고 우리 형제가 셋인데 다 목사하라. 목사가 좋다. 목사해라. 우리 형님은 아니 목사 안 한다고. 저도 목사 안 한다고. 우리 셋 막내도 목사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니는 일롱아 너 그래도 성격이 네가 제일 좋아. 똑똑하지. 마음 착하지. 네가 목사하라. 어머님 저 목사 안 합니다. 야 생선 보라. 머리 볼 것 없잖니. 꼬리 볼 것 없잖니. 가운데 토막이 좋아. 네가 목사하는 게 좋아. 저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이 이 골목에 교회 골목 교회 옆 골목에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 매일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일롱아 내 할머니 목사님들이 갖다 드리라. 밥 전을 굽든지 고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매일 목사님 집 갖다 주나 목사가 거진 줄 알았어요. 매일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그 매일 우리 집에서 막 갖다 주고 목사님 보면 깨제제하고 고무신 신고 가방 들고 다니고 그때 가난했었어요. 난 죽어도 나는 목사 안 한다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려놓고 제가 술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어떻게 아세요? 딱 먹게 생겼어요. 자, 저 뭐 엄청나게 술 마셨어요. 정말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먹고 딱 정리하고 친구들하고 야 오늘 마지막이다 너희들 안 만난다. 왜? 어디 가냐? 간다. 어디 가냐? 내 신학교 간다. 미친놈 그저 뭐 그래. 난 너 이제 그만 만난다. 난 정말 편하게 내 마음을 돌렸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다는 게 내 마음에 와서 저는 딱 정리하고 그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안 만났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 될 사람이 그 술꾼들하고 왜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 저 어릴 적부터 목사하라고 그러셨죠? 그래. 근데 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뭐냐 너 같은 애가 가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제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때부터 결심하고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고 제 막 조금도 동요되는 게 없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예요. 근데 감옥 갔다가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하나님 방법도 희한하더구만요. 미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인데 사우디 가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을 갔으니까 그 희한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거기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분이 수속해주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오게 됐지만 내 잘못과 부족과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원망하면서 무슨 일로 인하여 사연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연. 사연이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사연이 있어서 오셨는데 이 자리를 소중한 자리를 써서 하나님이 옮겨놓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읍시다. 인생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알아듣지만 여기 와서 예수를 잘 모르는 분도 이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 주셔 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어학자였던 국문학자 이어령 선생님 글에 대해서는 그분만큼 똑똑하게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눈이 닫혀 지혜의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읽어도 모르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딸이 암과 투병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마음의 눈을 열고 열어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그 태양계 안에 지구 조그만 이 지구 안에다가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여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할 계획으로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오게 하신 것 뭐 이거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착착착 돌아가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고 죄 지은 인간들에게도 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짓고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의 계획 때부터 그 뜻대로 그 이제는 열차에 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획되는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 오늘 보십시오. 19절 그의 힘의 위력 능력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위력 힘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하나님의 힘은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만드실 힘이면 어떤 힘입니까? 태양이 뭔지, 달이 뭔지, 하나님이 한번 세워놓으시고 놔둔 이 세워두고 돌리게 하신 이 우주가 변함없이 지금도 별들이 돌아가고 있고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비를 내리시고 이야 이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빵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나왔다는데 그런 생꽁이 어디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 생명, 여러분의 생명, 동물의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놀라운 이 지구상과 우주에 돌아가는 것들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우연이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이 다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된 인간들은 여러분과 저는 착하다가 악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못된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낳아보셨지요? 애들에게 거짓말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는데도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 살만 돼보세요. 아들 둘이 키워보세요. 애 둘이만 키워보세요. 무슨 짓 다 저질러놓고 깨놓고는 누가 했니? 그러면 너 안 했는데요? 걔도 안 했대요. 다 안 했대요. 거짓말이에요. 말 참 안 들어요. 때려주고 싶은 세 살, 뭐 말 안 듣는 다섯 살, 죽이고 싶은 다섯 살. 애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 기집 아이들 말 들어보면은요. 이것도 성 무슨 뭐 했다 그러겠네. 계집아이란 말 썼다. 조그만 세 살짜리만 돼도 옷 하나도 부모가 마음대로 못 해. 싫어. 자기 입고 싶은 거 입고. 어땠어요? 잘 속여요.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안 해보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에 거짓말 안 했다면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해요. 속여요. 눈 속임 해요. 저도 적당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적당히 돌아버려요. 11기명 잡히지 마라. 들키지 마라. 인간이 참 치사하고 더럽고 유치하고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살리어 부활하시어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20절에 우편에 앉았단 말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에서 우편에 있었다는 말은 왕자 최고 왕세자라는 이야기고 우편에 있다라는 말은 권력과 능력과 통치의 모든 걸 맡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측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아이로 해서 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한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고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악과 죄를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죄 없는 예수에게 더 올려놓고 죽여버림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가 해결된 것 이걸 대속했다고 그럽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훗날 손가락질하며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악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을 때 할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내 아들이 대신 죽고 값을 내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아무나 용서하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무나 적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 우주의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의 착함과 올바름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아들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어떤 경지에 가서 구원 이거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인간으로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재판석에서 무죄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아들에게 옮기고 죽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능력으로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여 하나님이 우편에 두시고 이제 모든 통치와 권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이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집합 공부하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셔서 아이가 되셔서 지구상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인간은 보잘것없는 지구에 속했던 한 인간이 어떻게 이 만물을 짓밟을 수 있어요?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발 아래 두고 있다는 것. 그분은 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분의 좋은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가는 것이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끝나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면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입니까? 크신 분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만드셨기 때문이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답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모이면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걸 보십시오. 감리교회, 무슨 교회, 그게 다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바로 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원했던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는 심판받고 일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생명을 머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전 우주적 교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까지 모든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몸,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야, 뭐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우주로 볼 때는 여러분과 저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충만함이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이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게 능력으로 만들어야 보통 능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우주를 지금도 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조할 때는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새로운 재창조, 인간을 재생시키고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들은 그걸 순종하셨어요. 자, 창조가 쉬워요? 구원이 쉬워요? 창조가 쉽고 구원이 더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유럽에서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창고에서 뭐 하나 정리하다가 나와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갔더니 유명한 작품이더라. 피카소의 작품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고갱의 작품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근데 그 캠퍼스, 천조각, 페인트, 붓 비싼 거에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똑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쓰던 붓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리면 그렇게 돼요? 피카소, 고갱이 그리면 어마어마해져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예수를 믿고 아멘! 아멘! 한다면 이건 여기 아멘 세게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감동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의 영을 주사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해놓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하십시다. 좌우 사람을 보고 형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까지 끌어 저 같은 인간을 끌어다가 목사 만들어놓고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이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고 만나서 찬송 부르며 저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왕명도 목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병이 들었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18살 때에 병이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일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사람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막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잡아갈 때에 그 사람도 그분도 잡혀갔어요.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지쳐서 종이 한 장 갖다주고 여기에 예수 안 믿겠다. 예수를 모른다. 거기다가 서명하면은 내 보내주겠다. 참다 죽을 것 같아서 거기다 서명하고 나왔는데 밤에 잠을 잘래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그 상황 저도 그런 상황 들어가면 어쩌면은 마음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잠을 잘 수 없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정을 합니다. 큰 간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내 이름은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저는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걸 목에다 달고 그 관청 앞에 공안청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공안들이 그냥 둘까요? 잡아갈까요? 다시 잡아가지. 이놈 풀어줬더니 또 이 짓을 한다고 잡혀갔어. 마음이 더 편한 겁니다. 매를 맞아도 찬송이 나오고 기쁘고. 신앙이라는 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납니다. 나가라 그래. 왜 나가래?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나가라. 나왔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옵니다. 목사님,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있을 때보다 그 안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곧 멀지 않아 가게 갈 것입니다. 나는 그 찬송가들 이런 걸 불렀습니다. 거기 계시는 동안 부른 찬송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아시죠?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내리고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잘 살아보겠다고 밖에 나와도 편안치가 않아요. 힘들어도 예수 잘 믿고 그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이 생활이지만 자유를 찾아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당장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여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믿음만 단단히 세워지면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편한 데 있다고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영이신 분들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여기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하 20도 30도 되면은 강이 꽁꽁 얼지요. 소달구지가 지나가지요. 여러분 영하에도 봤지만 저 시베리아고 어디고 보면 꽝꽝 얼면 모두 지나가요. 추럭도 지나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꽁꽁 얼은 강 밑에 다 얼었어요. 물이 흘러요. 또 가보신 것처럼 하시네. 그러면 거기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 아무리 꽁꽁 얼은 강 밑에도 물은 흐르고 물고기는 살아있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춥고 배고파도 어려워도 환란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래에서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더 힘든 어려운 일들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버텼고 견디었고 그 믿음 지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 팬데믹과 같이 퍼져가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를 봅시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엄청난 공을 들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그 아들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2000년 동안 팬데믹과 같이 전염병과 같이 교회가 퍼져서 여기 청량리 이 가난 쉼터까지 와서 모아놓은 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광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딱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여러분 이 세상 왕에게도 들어갈 때에 왕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들어갑니까? 밑을 보고 들어갑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궁둥이 못 돌리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왕 앞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 후에 영광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와 같이 한 가족이 되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우리도 그와 같은 정도로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존재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 힘든 때를 지나가시는 여러분 팬데믹 지나갑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딱 우리를 정확하게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순례자라고 그러죠. 순례자, 여행자.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금방 갑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순례자들이 편안한 집에 잘 수도 있고 불편한 집에도 잘 수 있고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불편한 대로 조금 힘든 대로 잘 버티고 있으세요. 언젠가는 회복될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말고 그 황명도 목사님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부르며 19년을 버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이 찬송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